신나게 춤과 노래를 부른 남생이는 거북이에게 내일 산속에서 동물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소식을 들은 거북이는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 절로 흥이 났어요. 산속 동물들의 잔치는 정말로 대단했어요. 호랑이, 여우, 코끼리, 닭들이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거북이는 슬그머니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는 용궁에서 가져온 토끼 그림을 펼쳐보았어요. 그림을 한번 보고 오른쪽으로 두리번, 그림 한번 보고 왼쪽으로 두리번, 그러다가 딱! 고개를 멈췄어요. 오! 맞구만! 딱! 저기에 있구만! 길쭉길쭉한 두 귀와 오물거리는 작은 입, 두루뭉술한 꼬리까지 영락없는 토끼였어요. 토끼를 발견하여 신난 거북이는 인사를 건네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토! 토! 호선생! 토끼를 속일 생각에 긴장한 나머지는 거북이는 토선생이라고 불러야 할 것을 호선생이라고 불러버렸어요. 한창 잔치가 진행되는 와중에 호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은 호랑이가 거북이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려온다 마지막입니다. 내려온다.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헐레벌떡 도망치던 거북이는 산속을 돌고 돌아 겨우 토끼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시오. 나는 용궁에서 온 별주부 거북이요. 혹시 달에서 방아를 찍었다던 도선생 아니오? 맞소. 내가 달에서 온 지도 꽤 오래되어서 뭐 선생이라면 선생이지. 토끼가 우쭐거리면서 말하자 거북이도 은근 나이 자랑을 했어요. 나이를 따진다면 내가 형님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네. 옥황상제께서 별을 딸 때 내가 그 별들을 은하수에 씻어드렸거든. 아휴 거참. 그때 옥황상제님이 다 사다리를 잡고 있던 게 바로 나라네. 옥신각신 나이 자랑을 하던 토끼와 거북이는 각자 살고 있는 육지와 용궁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보게 토선생, 땅 위에서 살면 뭐가 좋은가? 뭐 그거야.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이 많아서 좋고 산과 들에 먹을 것이 가득하니 살기 좋을 수밖에. 그러면 자네가 사는 바닷속은 어떠한가? 내가 살고 있는 바닷속은... 너무나 해맑은 토끼의 말을 들은 거북이는 어떤 말로 토끼를 바닷속으로 유인해야 할지 무척 난감했어요.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에서 온 별주부이요. 용왕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니 참자자자자자자자 이런 좀 가시다.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북이의 말에 토끼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자네 말이 정말이라면 이참에 용궁 구경이나 가볼까? 토끼는 거북이와 함께 용궁으로 향했어요. 꿈에 부푼 토끼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노래를 부르고 거북이의 등에 업혀 육지를 향해 외쳤어요. 무서운 맹수들아! 부디 잘 들이거라! 이 몸은 벼슬 하러 용궁으로 간다네! 헐시구 절시구! 지워서 좋다!